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의 말씀입니다. 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놀라우십니다. 그 주님을 주목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날마다 조심해야 할 것이 있겠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형식은 남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며 더 많은 봉사를 하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사라지면 사실은 그것은 어떠한 유익도 남지 못하는 종교생활이 되어지고 맙니다. 심각한 문제는 예수님의 이름도 알고 예배생활도 하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신앙이 완전히 굳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면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으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그러니 주님과 함께 살아도 주님을 닮은 모습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독해 나가도 주님을 닮지 못하니 일상의 자리에서는 도무지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말이나 행동이나 그리고 마음에 묵상되어지는 것이 세상 가치와 전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부부가 시간이 지날수록 닮는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얼굴도 어떻게 그렇게 닮아지는지요? 그런데 함께 계시는 주님은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닮아지지 않고 도리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언어로 닮아지고 있다면 지금 누구와 동행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정말들 잊지 말고 경계해야 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 것이요.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던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이 주님과의 관계를 도외시한 율법주의의 공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약 3년 동안 견실히 목회하며 그리고 그곳의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정말 부단히 주의 은혜 가운데 목회를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주의가 물밀듯이 들어올 때 디모데전서 1장에 등장했던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라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에 큰 위기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에베소 교회를 바울이 마음으로 사랑했는지 감옥 안에 있을 때 그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썼던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리고 추록한 1년 정도 지난 이후에 그 교회를 향하여 다시 주의 마음으로 쓴 것이 우리가 지금 대하고 있는 디모데전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전서를 통하여 이 교회에 지켜야 할 가치를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이 아침에 대단히 유익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그리고 14절의 말씀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지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조건적인 하나됨이 다 하나님의 뜻일까요?
악한 것으로도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바벨탑이 세워지고 무너지고 민족이 완전히 망하는 거, 이것도 하나 되긴 했지만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없이 하나 됐기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는 함께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혼자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친밀한 동행을 해도 삶이 달라지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데,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함께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니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교회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까?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래서 하나 되게 한 복음이 우리 속에서부터 역사하는 주님의 능력임을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그리고 11절 말씀입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 속에서부터 마음을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주님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훈의 목적이 청결한 마음이 되고 선한 양심이 일어나며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타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부드러운 마음인 것이죠. 그러나 지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에베소 교회 위협이 되었던 율법주의는 어떤 것입니까? 양심이 화인을 맞는 것입니다. 분명 교회에서 함께 예배했을 거예요. 말씀도 듣고 기도도 했을 것입니다. 함께 식탁 교제도 했을 것입니다. 함께 주의 일을 위하여 봉사하는 일도 했을 것입니다. 겉은 똑같은 예수님의 사람인데 속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죠? 같은 말씀도 보고 같은 기도의 자리도 있고 같은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섬기며 함께 봉사도 했지만 실제로는 주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남을 정죄하고 율법주의에 빠지고 허탄한 신화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허탄한 신화가 오늘 우리가 읽은 3절로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교회 안에 들어왔던 율법주의 잘못된 가르침이 어떤 이들과는 혼인해도 괜찮고 아니 혼인은 이제는 아무도 해서는 안 되고 음식조차도 가려서 먹어야 된다, 그것이 구원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다, 잘못된 가르침을 주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는 선하게 지으셨으니 받는 자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이후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선하니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는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주의 은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무엇을 먹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나오는 것이 중요하신지를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것이 너무나도 분명한 주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과 17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과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주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기를 원하며 그제서야 사도 바울이 권한 것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말씀했던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만 보고 기도만 하는 것이 경건이라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하여서 주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위하여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질책하셨던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말씀에 대하여 정말 해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정한 시간 성전을 향하여 또는 성전에 올라서 기도도 했던 분들이었습니다. 거리에 서서 금식하며 사람들의 시선을 오히려 앞에 두고도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절기마다 금식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그렇게 가깝노라 자랑하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들이 주님과 가까웠던 것일까요? 아니었던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과 기도로 경건하여진다 말씀하시는 것은 주 안에서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실 주 안에서 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것을 권하였던 것 사실은 얼마나 부담되었을까 싶습니다. 자신도 지금 감옥에 있었던 처지였고 돌봐야 할 많은 교회가 있으니 당신들의 구원은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해도 어떤 면에서는 참 다행일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사역을 감당했죠. 그러나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라 이 이야기를 계속 권하였던 것은 그것만이 정말 사는 길이었거든. 그것만이 정말 주님과 구주이신 주님의 소망을 누릴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진짜 소망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경건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정말 믿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끝까지 주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경건하여진다 가르쳤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센 세태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아니하고 정말 화인맞지 않은 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 주 안에서 말씀으로 주님을 보는 것에 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주의 얼굴을 대하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에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조금씩 코로나로 인한 위험이 잦아들고 예배로 모일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결코 그저 순번으로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애타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서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가르치시는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여러분 중에 운동을 통하여 육체의 연단 그리고 건강을 유지하는 분들 참 많이 계십니다. 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저도 실제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와 같은 약속보다도 말씀과 기도로 이 세상에서의 약속도 있으며 하나님 나라에 허락하신 약속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운동하는 것 못지않게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이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말씀만 보십니까? 아니면 기도만 하시나요? 아니면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바라보라, 이것은 사실 우리를 옥죄이려고 하는 말씀이 아님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를 살리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이 될 때에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드러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목회서신을 통해 디모데에게 정말 강력하게 권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살아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권하면서 12절로 16절 말씀에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서 곳곳에 디모데를 다른 교회로 파송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 파송을 받기도 했습니다.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파송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있는 교회에도 파송을 받기도 했습니다. 젊은 목회자였으나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빛을 비추어주는 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디모데에게도 참 큰 걱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의 연소함이 그의 마음에 큰 짐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 주목하지 말고 말과 행실, 사랑과 믿음, 그리고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거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가 사역하지만 실제로 역사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도 이와 같은 고민이 실제로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사역을 하면서 늘 저에게는 연소함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과 기도의 자리 가운데 그것이 참 낮은 수준의 고민이라는 것을 주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진짜 고민해야 할 것은 나의 연소함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믿느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느냐, 이것에 있는 것을 주님이 깨닫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보니까 예레미야에게도 그리고 사사기에 등장하는 기드온에게도 동일한 문제가 있는 것을 주님이 보게 해주셨어요. 예레미야서 1장 6절로 8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 아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사기 6장 15절의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라.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께서 저를 살리시더라고요.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경건이요, 말씀과 기도로 살아내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이제는 저에게 이 문제가 큰 짐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의 연약함을 보면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이나 맡겨주신 가정이나 맡겨주신 여러 가지 형편 속에 좌절과 낙심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말씀과 기도로 함께 계시는 주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나도 중요한 한 가지의 말씀을 더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14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 이외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사도 바울이 내 속에 있는 은사,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은사가 있습니까? 저는 지난 금요 성경집회에 유기성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정말 깊은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사실은 다 은사를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가 무엇입니까? 은사의 다른 말은 은혜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은혜 안 받으신 분 계십니까? 은사의 다른 말은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선물과 같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은사가 없는 분 아무도 없으신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주목하기 시작하면 디모데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스스로를 구원할 뿐 아니라 성도들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처럼 나 자신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 예배 자리를 섬기는 것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 사랑만 할 수 있는 거, 그거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 주님만 바라보는 거, 그거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행하면 행할수록 나 자신을 구원할 뿐 아니라 속한 공동체 모두를 살릴 수 있는 거,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주님 안에서 사는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되신 모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이 초청하심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속에 주신 은사를 깨닫게 되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푸셔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섬기는 속회 공동체 그리고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나도 살고 공동체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두 번에 나누어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째로 5절의 말씀을 붙들고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만 보고 기도만 하라는 것 아닙니다. 이것을 통하여 오늘도 함께 계시는 주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속히 떠나게 하시고 주 안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주님을 닮게 하시고 이와 같은 갈망을 주셔서 영적 대각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말씀만 보고 기도만 하는 자리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관계없는 삶이 되어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는 있지만 일상의 자리가 완전히 무너지고 속사람이 완전히 굳어져버리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셔서 속사람이 깨어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갈망이 일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갈망을 불일듯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역사가 곳곳에 일어나게 하셔서 영적인 대각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영적인 대각성을 일으켜 주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가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살아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뒷모습을 통하여 자녀가 살아나게 하시고 가정에 하나님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속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둘째로 14절의 말씀을 함께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여, 내 안에 두신 봄을, 이미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주신 은사, 이미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선물을 잊지 말게 하시고 살아냄을 통하여 가정이 살게 하시고 속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모든 자에게 구원이 임하게 하소서. 우리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은혜가 하나님 정말 강력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속에 허락하신 은사, 그 은혜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